229,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S전선아시아입니다. LS전선아시아는 동사는 2015년 5월 15일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음.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인 베트남 전력 시장의 성장과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전력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과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속에 동사는 베트남 풍력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고부가 시장의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전력선 생산법인인 LS비너와 통신선 생산법인인 LS11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로 2015년 5월 15일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전력 케이블, HB, MB, LB, 과소재, CU라드, L라드 등 통신 케이블, UPT, 광 케이블 등이며 전력 케이블의 매출 비중이 높음. 대시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종속기업인 LS비너가 높은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북미의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통신 케이블의 수출 호조와 함께 베트남의 전력 시스템 공급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감소에도 전기동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반영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베트남의 전기 / 통신 케이블 지중화, 매립, 작업 본격화 및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UTP 설비 증설에 따른 북미향 수출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9월 8일 9시 29분 기준 장중 LS전선아시아의 시가총액은 28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99위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상장 주식수는 3,624,879주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6.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5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3배, 4,8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1번지억 원, 282억 원, 27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159억 원, 마이너스 91억 원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0번지 59%이고 유보율은 846.7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0.51이며 전일 대비해서 7.75-0.3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6.60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 더하기 0.0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의 2023년 9월 8일 9시 2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3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41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80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